강나루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아까 전에 리허설 때 굉장히 밝고 신났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놀라겠습니다. 이곳은 카페다. 카페에서 언정이랑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편안한 토크쇼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조하시는 이미 불편해지셔가지고 네. 설치 예술을 오래 하셨고 조형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오래 하신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전시인가요? 이전에는 저의 작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 이런 완성에 대한 집중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토종텃밭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금 전시는 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덜 할 수 있을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덜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표현을 담아볼 수 있을까? 뒤에 있는 영상을 보면은 네. 원래는 도시의 삭막한 공간들을 네. 어찌 보면 좀 폐허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이제 이 영상에 나왔듯이 새롭게 씨앗을 뿌려서 가꾸셨더라고요. 차차 이렇게 제주에서도 대안 공간이나 이런 일상에 숨어 있는 공간들이 어떤 생각지 못했던 작업이나 어떤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의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아.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작가님! 아 근데 외람된 좀 질문인데 네. 요 썩은 네. 상태 요 한라봉 요거 어떤 건가요? 이거? 창가에다 저 작은 캔버스 두 개를 놓고 이제 간식으로 먹으려고 이제 따서 이제 올려놨는데 저 캔버스 위에 작은 한라봉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이 자체가 살아있는 조각이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맞네.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네. 살아있는 조각처럼 느껴져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뭐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맞춰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농업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같이 어떤 더 많은 제주의 풍성한 문화와 예술과 농업을 조금 콜라보할 수 있는 역할이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답게 꽃 피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씨도 참 예쁘시네요. 네. 네.